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올해로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임 임원들의 영적 훈련과 위로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이 2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800여 명의 노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백석총회 교육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전국 노회 신임 임원들의 영성훈련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매년 4월 진행되며 특히 지난 10일 열린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백석인의 날 행사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회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만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 믿음만 구원 없어요, 목사님들. 모세 믿음만 구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임원 워크숍은 기존 노회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고 참여한 노회들도 총회의 기도 성령 운동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예수 생명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 전원은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45년 달려온 백석총회는 계속해서 역사박물관 개관, 국제포럼, 백석인 한마당까지 기념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제2회 KWMI 선교대회가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된 이번 선교대회는 찬양 콘서트와 특강, 간증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져서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KWMI는 세계 한인 선교사 중보 기도 운동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돼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6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강릉 중앙감리교회 지원 성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는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피해 가정에게 100만 원씩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교회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교회의 나눔으로 재난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소록도 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한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또 평생 한센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분도 계십니다. 바로 한국 IDEA협회 정상권 대표회장이신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제가 한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IDEA협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대표회장님이 속한 단체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DEA는 그 한센인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돈벌이를 해서 경제 자립이 되니까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한센인들이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과 믹사해서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한센병의 발병률이나 유병률은 이전보다 확실히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현재 좀 상황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시대 이후에 6.25 동란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한센병이 창궐할 때는 한 10만 명 정도씩 이렇게 1년에 발병이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은 1년이 가도 한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뭐 한두 사람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센 병 문제는 완전히 끝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IDEA에서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7년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아 옆에서 인식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지구촌에 있는 한센인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대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네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UN 본부 1층 빌딩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코피아는 사무총장을 모시고 온 세계의 매스컴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진 전시회를 해서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제가 대표회장으로 코피아는 사무총장하고 기념사도 하고 그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게 굉장한 효과를 얻었을 것 같고요. 뭐 국제학회나 그러지 않으면 무슨 세미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디어 협회에서도 세계 10개국 뭐 11개 나라의 대표들을 불러서 홍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뭐 교회 간증도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개선운동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역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요. 회장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한센인 사역을 헌신하게 된 계기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내가 그 1955년에 저도 한센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6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네. 물론 소록도에서 한 5년 치료를 받고 나왔지요. 그래서 뭐 당사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픔은 잘 알고 네네. 그 인식 개선이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 앞장세울 것 없이 그건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세계에 있는 그 한센인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헌신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부족한 게 어떤 인식 개선이 가장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젊은이들은 뭐 이게 다 없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한국 한센인들의 연령이 80.2세예요. 아마 10년쯤 지나면 많은 숫자가 없어질 거다. 지금 현재 8,100명 정도가 그 경험자들이 있는데 예, 예. 세계는 1,600만 그 한센인들이 있고 한 10년 있으면 많이 보기 어려워져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숫자가 남아 있게 될 텐데 이네들의 노후 대책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용어가 좀 순화돼야 되는데 네네. 근데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그냥 그 단상에서나 무슨 행사장에서 그 옛날 용어를 뭐 나병환자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을 고칠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도 이 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센인들에 대한 선교 현황은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병을 고쳐내는 것도 의학 문명이 발달하고 약이 좋은 약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다 해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IDEA 협회는 일반 NGO로 뉴욕 법인에 사회단체 등록을 해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회복지 뭐 학교 지어주고 가서 뭐 무료급식하고 뭐 장학금 주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아이디어 협회 간판을 걸어놓고
99%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각 나라에 우리 회원국이 35개 나라가 되니까 네. 예배당 한 70개 정도를 지었고 작은 규모지만은 학교를 한 10개 정도 했고 아마 장학생에게 학비 지급한 것은 뭐 많은 숫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급식은 아마 뭐 3만 명 이상 연인은 하지 않았겠나. 예,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 갔다가 필리핀에서 2박 3일 행사를 하고 수요일 밤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도 중요하지만 저 입장이나 우리 아이디아 멤버들은 한센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일반인보다는 당사자인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은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지금도 하고 있고 30년간 하고 왔고 내년이 만 30주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계속 할 계획이고 또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시작은 한센인이 해왔을지라도 지금은 일반인들이 한 60% 이상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2세가 됐는데 선교를 얼마나 앞으로 하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처음에 한센인 100% 한센인들이 시작한 이 선교 사업이 일반인에게 100% 전수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선교단체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의 어떤 협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의 관계 협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선교사업을 해보니까 네. 이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돕고 싶어도 그건 금방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교회에서는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규 예산에 선교비 예산에 책정을 해놓으면 지금 한 20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도 지속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사업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또 저야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께서 헌금을 주시면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 여기다 이거 하라 하면 가서 심부름만 할 따름이지 뭐 저게 여기서 뭐 아무런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 여기 동참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우리 교단의 사회부장하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모르셔서 못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네. 한번 하고 마시는 분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DIP를 통한 선교사업 세계 선교사업을 한센인 선교사업이 지속될 때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힘 닿는 대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의 동참과 또 지원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 회장으로서 올해 좀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기도 제목 또 계획까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에 2개 교회를 세워놨고 필리핀에 2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은혜 중에 헌당을 금년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소망이 있고요. 내년 아이디아 협회 3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한센병은 지금 의학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MDT 요법에 의해서 환자가 나오면은 일주일이면 이 몸속에 있는 그 균이 활동을 못하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네네. 완치될 수 있는 이런 지금 치료요법을 세계보건기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아직도 저 더운 나라나 이런 데서는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이쪽에는 지금도 많이 발병이 되고 치료가 예, 예. 되고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을 위해서는 이건 쉼없이
계속해서 이 선교는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세인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처럼 이 일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고요. 또 30주년 행사도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세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또 이분들에 대한 노후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역이 계속해서 은혜롭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신다는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IDEA 정상권 대표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한세는 선교에 관한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 범위가 조금씩 더 확장돼 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